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 인도로 돌진하면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급발진을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며 반겼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최대 12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난밤 지친 월요일을 보낸 시민들에게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27분쯤 서울 중구의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나온 뒤 200m가량 역주행하면서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사망자는 6명이었지만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아 사망자는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도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60대 가해 차량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60대 아내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진술을 진행토록 그렇게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 시청역,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저녁 9시 반, 집으로 돌아가던 시민들이 몰려 있어서 인명피해는 더 컸습니다. 목격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 30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인도 막는 그런 실로 된 거 있잖아요, 난간. 그게 막 구부러져서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도 막 앞에 범퍼도 막 떨어져 있고.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는 영업 중인 가게 안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영업하고 있는데 꽝 하는 소리가 나서 가게 아래층에 문제가 생긴 하고 뛰쳐나갔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날아오듯 쏜살 같은 속도의 차량은 저녁을 즐기던 행인들에게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길거리에서 하는데 차들이 너무 많고 나머지는 막 여기저기 다 널려있는데 사람들이. 간신히 사고를 피한 사람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바로 앞에 있었다니까. 우리 죽을 뻔했다니까요.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다가 사고가 빠가강 난 거예요. 네. 예, 여기서 빠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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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역주행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음식을 먹다가 걸어가다가 난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가드레일도 사고를 막지는 못했는데요. 사고가 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사고 현장입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어제 저녁 차량이 덮친 인도입니다. 혼란스럽던 어제와 달리 지금은 매우 깔끔히 정돈된 모습입니다. 충격으로 무너진 가드레일 대신 인도와 차도의 경계엔 이렇게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추돌로 깨진 유리 파편들도 깨끗이 치워졌습니다. 앞유리가 사라진 식당의 모습에 어제 사고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망자를 기리며 놓고 간 국화 두 다발이 이곳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목격자들의 반응 방금 전해드렸는데 시민들도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니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사고 현장 근처에 서울시청과 호텔,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일지라도 사고 당시에 이 거리엔 인파가 매우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행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여기서 빠가가가가가 박수 받으라고. 바로 앞에 있을 테니까 우리 죽을 뻔했다니까 여기로. 주변 식당들도 대부분 영업을 해 식당 손님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갑자기 영업하고 있는데 꽝 하는 소리가 나서 우리 손님들도 여기서 마시다가 음식 먹다가 내려가서 편의점에 있다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마 갑작스럽게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지 정확한 원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아직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60대로 동승자와 함께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찰 조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시진 않은 상태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사고의 원인으로는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조금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주변 구조물과 추돌 후에 멈추는 급발진 사고들과는 달리 이 피의자의 차량은 서서히 감속하면서 멈췄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에 있고 오늘 오전 한 차례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사고로 확인된 사망자는 총 9명, 30대에서 50대 모두 남성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비보에 밤사이 장례식장을 찾은 유족들은 참담한 뿐입니다. 지금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 지금 사망자들이 안치된 곳이죠. 유족들은 모두 도착했습니까? 네, 이곳 분위기 매우 참담합니다. 이곳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는 사망자 9명 중 사고 초기 사망자 6명이 안치돼 있습니다. 오늘 자정이 넘어 임시 여관실이 마련됐고 유족들이 하나 둘씩 장례식장을 찾았는데요. 집에 있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고 나온 듯 유족들 대부분 급히 온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헝클어진 머리로 장례식장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도착한 한 여성은 주저앉아 크게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취재진을 비롯해 주변인들에게 안타까움을 전달했습니다. 저도 어젯밤부터 이곳을 취재 중인데요. 유족들 모두 매우 경황이 없고 슬퍼하고 있어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네, 사망자는 모두 9명인데 처음에는 6명으로 알려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30대 4명, 40대 1명, 50대 4명입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사망자들 중 평소 함께 일하는 동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고 이동하다 변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이곳에는 사망자 9명 중 6명이 안치돼 있고요. 다른 3명은 사고 직후 신촌 세브란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A씨는 갈비뼈 골절로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진술이 가능한 시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서 JTBC 심가은입니다.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핵심 관계자들과 통화한 기록이 잇따라 드러났지만 대통령실은 수사 외압도 대통령의 경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받았던 대통령실의 전화 02-800-7070에 대해선 이게 누구의 전화인지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대통령실 번호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02-800-7070 번호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위원장님께서 지금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3분 전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누가 어디서 이 전화를 걸었는지 밝히는 게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의 핵심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안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이른바 VIP 경로에 대해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전원의 전원을 통해서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이지 오히려 박 전 단장의 항명이 문제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지금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죠. 당시 오갔던 수많은 통화가 안보 관련 소통이었다고 설명하던 정 비서실장은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의 통화엔 말을 아꼈습니다. 언제부터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는데 그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최상봉 사건과 무관한 통화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 비서실장이 믿는다는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법사위 청문회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자신에게 전화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말했다고 증언해 대통령실 회수 개입 논란에 불을 붙인 상태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원 구성을 마친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또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분적으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 안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긴 힘들어졌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어도 재임 중에 공적인 행위에 대해선 형사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게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입니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 셈입니다. 다만 사적인 행위에 대해선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 전 자신의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압박했고 1월 6일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All of us here today do not want to see our election victory stolen by emboldened radical left Democrats, which is what they're doing. 대법원은 이런 트럼프의 행동이 공적이었는지 아니면 사적이었는지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하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휴정에 들어가는 연방대법원은 10월 첫째 주에 다시 문을 엽니다. 그 사이 하급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해도 트럼프가 항고하면 또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겨 백악관에 복귀하면 법무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대법원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번 결정에선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모두 반대하는 등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이 특수부대에 정적 암살을 명령해도 면책할 거냐면서 이제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TV 토론 이후 후보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조용히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면서 다시 대선 레이스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액 후원자를 설득하고 새 정치 광고도 내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후보 교체론에 휩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새 정치 광고입니다.
I mean it sincerely, the most lies told in a single debate. And I know, like millions of Americans know, when you get knocked down, you get back up. 일각에서 나오는 후보 교체론을 일축한 겁니다. 바이든 측은 고액 후원자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남편을 엄호했습니다. 패션 잡지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90분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4년을 재단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측근 토니 블링컨 장관도 바이든 추켜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The world knows, the world has experienced over 3.5 years, not one night, is exactly the kind of leadership that he's brought to bear on problems that are common for so many countries, particularly so many of the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그러나 토론 후 폭풍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거친 사설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군 장병 가족들과 축하 행사를 갖는 등 유세 없이 일상 직무 활동만 이어갈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 앞으로 북촌 한옥마을에 특별관리구역이 생깁니다. 오후 5시가 지나서 이곳을 걸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로구청이 지정한 북촌 일대의 특별관리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많은 정도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으로 구분하는데요. 레드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할 수 있고 이걸 어기면 약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계도와 모니터링 위주로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레드존으로 설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안국역에서 삼청공원까지 약 1.5km 거리엔 관광버스의 통행도 제한됩니다. 종로구청은 올해부터 단계별 계도 기간을 거쳐서요. 2025년 3월에 과태료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6천 명 남짓 사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수 64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만들자는 게 특별관리지역을 만든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려다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엔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측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화성 동탄경찰서의 여성 청소년 수사팀장은 직접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헬스장 화장실 사건의 경우 여청 강력팀이 수사를 한다면서 관련이 없는 여청 수사팀이 각종 조롱과 욕설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실적 1위를 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요구한다면서 강압 수사로 높은 실적을 쌓았다는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사자 팀이 아닌데도 팀원의 가족이 신상을 털리는 등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은 여성 청소년 강력팀이 비겁하게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서 홈페이지를 보면요. 여성 청소년 수사팀만 보이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의 직제표를 보면 여성 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이 동탄경찰서 안에 존재합니다. 강동호 경감은 강압수사가 발견된다면 어떤 처분이든 달게 받겠다며 사이버 테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자동차 업체 르노코리아가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서 볼보코리아의 홍보 일러스트에도 같은 상징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볼보코리아는 이미지를 내렸는데 이 그림은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지난달 11일 직장인 커뮤니티에 볼보코리아 직원이 회사 복지 일러스트에 적나라한 남혐 손가락 그림이 나온다며 입장을 밝혀달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의 손 모양이 남성 혐오를 뜻하는 부자연스러운 손가락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입니다. 최근 르노코리아의 홍보 영상 속에 이와 비슷한 손가락 모양이 등장하면서 뒤늦게 이 게시글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회사 측은 이후 해당 홍보물을 삭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출처는요, 이미지 판매 사이트 셔터스톡의 한 인도네시아 그래픽 디자이너가 2년 전 올린 그림입니다. 여러 그림을 묶어서 팔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벡터 이미지입니다, 이런 설명을 달아두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 외국 사이트도 이 그림을 사용했는데 혐오의 의미를 담았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게임 업계에 이어 자동차 업계까지 거듭된 남성 혐오 주장에 기업들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최초 신고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왔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첫 신고가 있던 순간에 이미 23명 갇혀 있었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 31분입니다. 거의 동시에 공장 직원 2명이 각각 신고했고 1분 뒤 근처 다른 업체 노동자가 신고했습니다. 이 최초 신고 내용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신고자는 식당에서 불이 난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119 상황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느냐고 묻자 신고자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지금 대피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공장 관계자의 신고 내용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왔냐고 묻자 역시 네라고 답합니다. 재차 묻자 지금 대피 중에 있긴 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이 난 3동 2층에서 밖으로 나온 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포장 배터리에서 불이 나자 꺼보려 했고 42초 뒤 이미 검은 연기가 화면을 다 덮었습니다. 출입구 말고 비상구가 실제적으로 없었는지 그걸 아예 몰랐었어요. 얘기를 안 해주셨고 만약에 평상시 교육 받았더라면 누가 하나 그 짧은 시간 내에 대피해라 도망쳐라 하게 되면 다 살아날 수 있잖아요. 첫 신고가 들어온 순간은 이미 23명 노동자들은 고립됐습니다. 질식 희생자가 나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교육과 소방시설 관리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종합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경기 파주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취소 문자가 왔습니다. GTX 초역세권으로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공사비가 오르면서 결국 시공사를 찾지 못한 겁니다. 내 집을 기다려온 당첨자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 운정지구 주상복합 건설 현장입니다. 신용문 씨는 2년 전 사전 청약으로 이곳에 당첨됐지만 지난 금요일 난데없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당첨이 취소됐단 겁니다. 예고 통보나 설명회나 상황 정리나 이런 것들의 설명 없이 안내 문자가 일방적으로 가게 된 거죠. 같은 문자를 받은 사람은 400명에 이릅니다. 이 단지는 GTS 운정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초역세권이라 청약 통장 고점자들도 대거 지원한 곳입니다. 20년, 25년을 갔다가 무주택자로 사신 분들이 이 청약 통장을 아끼고 아껴서 이분들께서 그동안 그 가지셨던 그 희망, 계획,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상황이라. 몇 년 새 공사비가 급등하자 나서는 시공사를 찾지 못했고 결국 시행사가 LH의 공공택지 토지비도 못 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분양가를 사실 높여야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데 분양가 상한제도 이미 걸려져 있고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 구조인 거죠. LH는 새 시행사를 구할 예정이지만 민간 사정 청약이라 당장 정부가 나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모든 기회 비용은 당첨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공공 사전 청약에 대해서만 계약금 5% DC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만 나오고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늘자 정부는 지난 5월 사전 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40단지 넘는 곳이 이미 사전 청약을 시행한 터라 비슷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김포시 대곤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에 있고 아직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포시는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안전문자로 알려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현재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굵은 비가 쏟아지고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에 최대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오늘 장맛비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